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는 정말 오랜만에 주주들 좀 웃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지금 웃었는데 지금 남양유업 같은 그런 수준의 주가 조작에 주가가 많이 짓눌렸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거 뭐 올라봤자 남양유업 사태 때 내려온 그런 위치까지도 아직 못 올라갔죠. 근데 환경을 보면은 이거 뭐 델타 변이의 효과 있다 그러지. 인도네시아 승인을 받아버렸지. 인도네시아는 인구 세계 4위 나라지. 거기다가 사망자 전 세계 1위지. 삼바에서는 또 CMO 진행한다 하고 있지. 이 CMO 진행 부분은 뭐 삼바고 왜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레키로나 치료제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제 곧 열립니다. 곧. 벌써 열리고 있는 분위기죠. 인도네시아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열렸고 우리나라 이 사망자와 확진자 이런 비율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이런 약이 다 있어. 세상에 이런 약이 다 있었네. 왜 이거 빨리 안 알려줬냐고. 뭐 그러겠죠. 드라마틱하게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해도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그걸 장담해도 되죠. 자, 그 정도 상황인데 이제 다음은 뭐냐? 인도네시아 승인으로 올랐고 삼바 CMO 소식이 또 나왔죠. 자, 이 부분은 아주 의미가 아주 깊다라고 봐야 합니다. 아주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지금 이 가장 잘 아는 기업은 셀트리온은 상당히 이게 비상합니다. 이 회사가 아주 일 처리하는 부분과 통찰력 부분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셀트리온의 이런 내다보는 수는 정말로 뭐 한수 두수 3수, 4수, 3수, 4수까지 내다보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CMO 삼바하고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움직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이 생산될지,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그럼 CMO 하느냐? 아닙니다. 유럽은 유럽 자체적으로 또 CMO 할수 있는 공장 준비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얘들이 어떤 걸 생산하겠습니까, 지금? GSK 비어. GSK 비어 그거 생산해가지고 계속 화장실 가야 되죠. 화장실 더 만들고 나서 GSK 비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침대에서 내려올 그런 뭐 힘도 없다 그러던데, 근데 뭐, 이 GSK 비어 맞고, 설사 계속 해버리면 어쩝니까, 그거. 100명 중에 한 명이 설사, 두 명이 발진인데, 이 정도면은 아주 많은 겁니다. 근데 굳이 그걸 쓸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더 싸죠,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더 싸게 주고, 부작용 제로에 효과 100%죠. 인비트로가 아닙니다, 얘는. 현장 사용된 그런 부분을 보면 엄청나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물량이 없어서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이거 부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상상하는 것보다 아무튼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뭐좀 올라가면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또 누르면 어떡하지? 또 누르면 어떡하냐고요? 눌러주면 잡아 들어가면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확인이 다된 상태인데 눌러준다. 잡아 들어가면 되죠. 눌러봐. 오케이. 나 아직 다 매수 못했거든.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지금 주가 조작을 했죠. 주가 조작을 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포주에서 현재 떨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버렸는데 저거 데이터 확인해야 됩니다. 저거. 세포주에서
지금 현저히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지금 데이터를 내놨는데 저 데이터 확인해야 됩니다. 저거 적나라하게 조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그 부분보다도 그때보다도 지금 더 낮은 위치입니다. 지금 4% 오른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직 나다안 샀는데 좀 누른다. 오케이 눌러봐. 내가 다 사줄게. 그런 마인드. 내가 살 돈이 없어도 그런 마인드로 가면 되죠. 이제는 자신감을 완벽하게 장착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지금. 인도네시아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승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수출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 바로 나오죠.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인도네시아가 지금 난리 법석인데 지금 데이터 주자마자 하루 만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해버렸는데 하루 만에 승인하고 나서 1년 뒤에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겠죠. 자, 이런 소식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브라질 수출 소식도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EMA 승인도 준비되어 있다. EMA 대량 매수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진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되겠죠.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기관이 코스피 쪽에 좀 샀죠. 외인이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900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기관은 940 많이 팔아댔는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 다 좋았는데 제약이 조금 안 좋았죠. 제약은 지금 상승을 시키는 주포가 기관이었죠. 기관이었는데 제약은 오늘 뭐 수급이 그렇게 좀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승인 소식이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죠.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으로 좀 매수가 집중이 되었다.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고 위치가 좀 다릅니다. 셀트리온이 요 정도 위치 있죠. 아주 낮습니다. 쌍바닥 잡아주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죠. 여기서 내려주면 내려봐. 더 내려보라니까. 이렇게 벌꿀 오소리 정신을 발휘할 때입니다. 지금 더 내려주면 땡큐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더 내려주면 땡큐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땡큐다. 그런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헬스케어도 비슷하죠.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자,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에서 한번 제약 이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설 때 같이 한번 올라섰죠. 올라섰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위치 이제 키높이 맞추기 작업이 좀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합병하죠. 합병하는 상황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서 제약만 거꾸로 내려간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 아주 희박합니다.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겠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의 모양을 먼저 보시면 지금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내렸다가 점프, 크게 내렸는데, 내렸다가 지금 두 달이나 횡보시켜서 아주 에너지를 완전히 지금 모았죠. 여기에서 원래 계속 갔어야 됩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아주 전세가 난리 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 진단키트도 날라갔죠. 지금 셀트리온은 날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포조사 효과 없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내려갔다가 세포 효과 있어. 하니까 또 찍어 눌렀죠. 찍어 누르면서 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이 나와버리니까 아 이건 어떤 호재가 나와도 안 되는구나 이런 실망감을 안겨줬죠. 그러나 지금 인도네시아 승인 이번 주 있다고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나니까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섰는데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고 여기서 만약에 더 눌러준다 땡큐 하면 됩니다. 땡큐 눌러봐 눌러보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평선 모아가지고 60선하고 20선하고 모아서 한 번에 뚫어냈죠. 뚫어냈는데 거래도 좀 실렸습니다. 많이 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게 터진 거래량은 아니죠. 이 정도면은 꽤 많이 거래가 터진 겁니다.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제 거래 실어서 일단 밀어 올렸죠. 밀어 올렸고 2평선 뚫고 올라갔고 5일선 딱 받치고 올라갔죠. 지금 이격이 하나도 없이 촘촘하게 붙여가지고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상단 부분에 다다랐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흔들어주면 계속 지금 3호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3호일 때좀 밀어주면은 오케이. 밀어보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한 주라도 더 사야지 그러면 됩니다. 어차피 전고점 뚫고 올라갈 거니까 상황이 그렇죠. 삼성바이오 CMO
이야기 나왔으면 끝난 겁니다, 이거. 끝난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셀트리온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물량, 본업에서 지금 생산하는 거, 그것도 지금 뭐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 열심히 생산하고 나머지 이제 CMO를 활용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생산하고, 그러고 이제 CMO 여기저기 주고, 매출이 아주 극대화되겠죠. 그리고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전 세계 지금 뭐 나라가 몇 개인데, 이거, 회사 4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언제 다 공급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부족하겠죠. 우리나라 이런 데이터를 보면 너무나 좋죠. 약효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도 지금 잘 뚫어냈죠. 잘 뚫어냈고, 제약이 조금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이제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선 흐름을 다시 탈 겁니다. 얘 혼자 이렇게 꼬꾸라지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오늘 공매도는 거의 없습니다. 공매도는 상당히 죽었고, 지금 셀트리온 외인이 상당히 많이 샀죠. 24만 주, 기관이 13만 4천 주, 그 연기금도 4만 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투신도 들어왔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확실시 돼 버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헬스케어도 연기금이 5만 9천 주 많이 들어왔고, 투신 들어왔고 2만 4천, 금투 들어왔고, 외인이 38만 주 많이 들어왔죠. 기관이 10만 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산크림 매수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약이 외인은 4만주 좀 들어왔는데, 연기금 팔고 사모펀드 팔고, 지금 투신이 계속 던지고 있죠. 사모펀드 던지고, 연기금 던지고. 이렇게 이제 기관이 던지다 보니까, 얘는 주포가 기관이었는데, 기관이 이제 좀 던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을 좀못 쓰고 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JP모건하고 신한에서 많이 사 들어왔는데, 이뭐 JP모건하고 신한이 완전히 여기에서는 지주죠, 지주. 대장입니다, 대장. JP모건이 싹 쓸어가 버리고, 또 내려칠 때는 JP모건 신한이 내려치고, 계속 얘 둘이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가장 지금 이제 주가를 누를 수 있는 요인은 합병입니다, 합병. 합병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말고는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눌려질 이유는 그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없다라고 봐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눌러준다 그러면, 합병할 때까지 주식 많이 사모으라는 뜻이죠. 주식 많이 사모으세요. 그런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되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를 하고 해야 돼.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지금 주주들의 피눈물이죠. 피눈물 이 정도 흘렸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주주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지금 셀트리온. 이 정도 지금 주작해놨으면 됐죠. 셀트리온이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서 뒤에서 웃지 말고 지금 뭐 눌러주면은 뒤에서 웃음이 막 새어나가지고 웃음 참는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들 바라고 브라질 공시 때리고 이런 공시 저런 공시 나올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하면 그런 주가 부양 의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른다. 그럼 사면 되죠, 그러면. 그럼 더 사면 됩니다, 더 사면.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 기회를 주고 있죠. 크게 부자 되세요 하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려주면 땡큐죠, 뭐. 지가 질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용하고 미수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신용미수. 신용미수 쓰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털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털리게 돼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압니다. 그거 써보면은,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신용미수 쓰면. 신용미수 쓰지 마시고,
내돈 가지고 투자를 느긋하게 하시면 그게 진짜로 큰 돈이 됩니다. 큰 돈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지금뭐수급도좋고모든게다좋은데내일도한번누르는지한번보면되죠한번눌러봐라그러면됩니다근데쉽지않을겁니다이제누르는게쉽지않다왜쉽지않는데당연히쉽지않죠바로지금이어서나올게이거는못숨깁니다회사가만약에이런부분까지숨기려고해도이거는안되죠못숨기죠재채기하고똑같습니다재채기는못숨긴다그러죠그래서얘는재채기와똑같은상황이기때문에인도네시아수출소식이나오는데그걸갖다숨긴다그거못숨깁니다회사에서도못숨기죠그런상황이니까지금못내립니다이거그래서못내린다지금인도네시아가수출안할거면서긴급상승했다말도안되는소리이기때문에얘는쉽게못내립니다그러면주가는이제올라갈겁니다이제상승파동을탈수밖에없는환경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죠지금회사에좀쓴소리를할때입니다지금은계속회사감싸고이럴때가아니죠지금지금이정도했으면회사에서뒤에서좀밀어줘야됩니다지금주가확올리게이공매도들박살내게밀어줘야되는데뒤에서웃고있는그런스탠스를서면은안되는겁니다절대그러고이제못숨기죠이거는못숨깁니다아무리주가를눌러대고싶어도못숨기죠인도네시아뭐이가져간다는데만들어서줘야지뭐그렇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의심이좀있더라도그런부분까지도다무시하면됩니다무시다무시무조건강월등이죠지금은내리면더싸게살기회를한번더주는구나아이고내가이거좀팔았는데잘됐다사면되죠그러면그런상황이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자꾸올리면내리고올리면내리고있는데지금은상황이좀많이다릅니다많이델타가전세계를완전히잡아먹고있죠근데이델타를잡을수있는솔루션을제공하는회사가몇개안됩니다지금이제는치료제쪽으로눈이비중이실리게돼있는데제대로된치료제제공하는기업은셀타고리젠으로밖에없습니다지금 GSKB 에있는데그것맞고설사해봐야이거맞죠그리고릴리는변이어서안됩니다그렇기때문에2대천왕이렇게보시면되고물량이이제많이부족할텐데여기저기 CMO 를엄청나게할겁니다전세계공장에서돌리겠죠마치애플처럼애플아이폰애플에서안만들죠폭스코이나이런데서다만듭니다그렇듯이여기저기서다만들어서셀트린의매출영업이익을크게극대화시켜주는상황이만들어지게되구나그게기술력의힘이죠